자, 오늘은 성찬주일을 앞두고 성찬식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시간표를 그렇게 좀 의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성찬주일이 오면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이제 겨우 형식을 갖춰 하는 건데 의미도 제대로 전달을 못한 채 허겁지겁 이렇게 치르는 경우가 있어서 좀 늘 아쉽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도 가을 성찬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주에 좀 의미를 새로 생각을 하고 한 주 기도 가운데 성찬을 준비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을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지는 복음이다. 감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는 복음이다. 비유적 설명이긴 하지만 굉장히 적실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수단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에는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운명하시던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기도가 두 번째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대개 이 성찬식은 그저 1년에 교회의 예전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좀 편견입니다. 성찬식은 예전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방편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참 그 이상한 그 흐름 하나가 뭐냐면 무슨 규칙이나 또는 제도 같은 걸 안 만드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십자가 꼭지가 달린 종을 치고 예배를 드려라든지 뭐 이런 질서나 규칙 같은 걸 일절 제정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만든 제도가 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23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 내가는 바울입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성찬에 관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안해 낸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라고요? 예,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제정하신 게 성찬식이에요. 그만큼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할 정도로 중요한 교회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분들은 제 이 말을 듣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상하다. 요한복음에는
성찬에 관한 내용이 없던데, 기록상 없어요. 근데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자체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놀랍게도 가장 경이로운 성찬에 관한 퍼포먼스가 기록이 돼 있죠. 빈들에 수만 명의 백성들이 허기진 채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빈들에서 베풀어진 위대한 성찬식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그 떡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스스로를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제도보다도 더 확실한 성찬에 관한 뭐죠? 리얼리티예요.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두 번째는 사복음서에 그런 모양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어떤 차원에서 성찬을 가르치려고 했고 강조하려고 했을까?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0장 16절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반어법이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반어법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도로 주로 반어법을 쓰던가요? 강화 내지는 강조 차원에서 반어법을 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턱 걸려드는 게 하나 있네요. 이게 뭐냐 하면 축복의 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알겠는데 이 축복의 잔이라는 말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예식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성찬식의 원형은 바로 유월절이죠. 자, 그럼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1년에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에는 네 개의 잔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개의 포도주 잔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 설명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긴 복잡한 순서와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바로 이 축복의 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잔은 전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둘째 잔은 후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잔은 마짜라는 넓은 빈대떡 같은 그런 피자 비슷한 거에다가 쓴 나물을 넣어서 그걸 접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양고기와 함께 먹어요. 그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어요. 그리고 그때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세 번째 포도주가 바로 오늘 축복의 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할 때 이 잔은 세 번째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잔.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함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룟 유다는 요 잔을 마시기 전에 배반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이 세 번째 잔과 어린 양의 식탁에 참여를 안 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그냥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의 잔은 바로 그 세 번째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떡이 몇 개라 그랬어요? 하나. 이 떡은 누구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한 분이죠. 메시아가 여러 명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 만들어 놓은 거지. 한국에만 활동하는 메시아가 50명 된다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기 떡이 하나요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 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물리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성찬을 나누고 그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면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그분 없이 하나가 되는 거는 대동단결하여 힘을 갖자는 일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근거, 기초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뭐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여기 유독 강조한 일관된 흐름 하나가 있죠. 한 떡, 하나, 한 몸. 여러분, 상식선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떡, 한 몸, 하나를 왜 이렇게 거푸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미성숙함에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이제 11장 17절로 넘어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식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좀 안 되죠? 아니, 성찬식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너에게 해로움이 되었다. 그걸 지금 질책 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근거로서 사도 바울이 꺼내든 겁니다. 아니, 성찬식 하다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죠?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지금 시끄러워요. 분쟁이 있어요. 파당이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성찬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더더욱 알 수가 없죠. 성찬식 하다가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자, 이것은 1세기 성찬식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1세기 때는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는 단순한 허기진 배를 채우거나 교제 차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찬을 우리처럼 이렇게 약식으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뭘 했다는 얘기예요? 식사를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개념이 그렇지만 한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뭘 베풀었다고 돼 있죠? 상. 그게 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통속이 되고 한 본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극렬하게 혐오했던 것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창기들과 식사를 같이 했기 까닭에 그거를 견디질 못했던 겁니다. 기꺼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주셨고 한 편이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이 식사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로 가난하고 없는 공간도 비좁은 집에서 모였을까요? 교회를 좀 그래도 사람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집에서 모였을까요? 후자겠죠. 넓은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에만 한 120명 정도 충분히 들어앉을 정도로 집이 꽤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에 선교 여행 따라 나갔다가 탈락하기도 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사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근거가 없어요. 그런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모입니다. 이처럼 공공의 장소가 있었던 데가 아니니까. 자, 근데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음식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그 주인집에서 음식을 해요? 그것도 무리 있겠죠. 그래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구성원이 다양하단 말이죠. 분배를 하는데 주로 있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은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요. 당신은 잡채 해오시고 김 집사님은 사라다 해오시고 뭐 이렇게 음식을 이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시간도 없고 여지도 없는 그런 분들은 그냥 참석을 해서 그 음식을 또 함께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있고 음식을 이제 책임 맡은 사람들은 음식을 해가지고 미리 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집 구조가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안채 바깥채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먼저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안채로 들어옵니다. 안채. 그리고 이제 음식에 안에 다 진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또 노동자들 종일 품팔이를 해야 되고 특히 노예 계급들 이런 분들이 일찍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일 마치고 허겁지겁 겨우 예배 시간 맞춰서 조금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바깥뜰에나 바깥채에 앉게 돼, 자리가. 그러면 잘 보세요, 분위기가. 전혀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있는 사람은 안쪽에 들어와 앉게 되고 없는 사람은 바깥에 그냥 할 수 없이 나머지 자리에 앉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위기상.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식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곧 성찬이니까 바깥에 느지막히 가난한 사람들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겨우 와서 이제 성찬식 때 이제 배를 좀 채우려고 기다려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바깥에까지 안 오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고개를 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안에서 이미 음식 끝! 다 먹고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돌아!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앞에 온 사람들은 먼저 다 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들 몫을 안 남기는 거예요. 이 참 먹는 게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소한 거 아주 마음 상할 때가 많잖아요. 예? 제가 잊을 수 없는 성찬식이 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대천 해수욕장에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 30명을 데리고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례했던 분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그 전통 복장을 치마까지 딱 차려입고 나오셔서 이제 대천 해수욕장 해변가에서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둘러앉혀서 이제
정식 거기서 해변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그런 성찬식을 처음 해봤어요. 큰 빵을 원 빵을 나누어 잘라진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마지막 사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까지를 심리적으로 배려하여 적당히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자기가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을 나머지 사람이 먹어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놈은 배불러 죽고 어느 놈은 배고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하나 되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의 본질을 담아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인데 이 성찬식 하다가 분위기도 나누어져 있는데 음식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은 마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서로 날이 세워지고 파당이 생기고 비판이 가해지고 분쟁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성찬하다가 교회 일이 대부분 보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식 문제 같은데 이건 성찬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어떡하라? 서로 기다리라. 이 서로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이런 거죠. 이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가진 자, 기득권, 넉넉한 자가 빈궁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항상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성찬 속에 담아진 복음의 본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신이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로 변하면 그래봐야 피조물 된 거예요. 그런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을 확인하고 만지는 사건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지금 서로 잘났다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기다리라. 그것은 마지막 약한 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를 배려하라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어느 교육자님이 여름에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올렸어요, 저한테.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10박으로 투어를 해서 대학도 돌아보고 청교도의 현장도 좀 확인하고 해서 이렇게 시야를 확 넓히는 일이죠. 너무 좋아요.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런데 그 밑에 가격을 보니까 200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반려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자님들이 좀 의아했죠. 왜냐하면 목사님 평소에 교육에 대해서는 열려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흔쾌하시던 분인데 왜 이걸 반대하실까? 단순히 돈이 너무 비싼가? 뭐 별의별 이제 추측들을 다 하고 있었죠.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획이 너무 좋다. 그런데 보낼 형편이 되고 갈 형편에 대해서 보내고 가는 아이들은 너무 좋을 거다. 세상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면 보낼 수 없고 갈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못 가는 아이들은 그때 어떻게 되겠으며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그래서 참 계획은 좋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반려를 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교육자님들이 이해를 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교회 부임을 해서 제일 좀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맨 저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저 뒤에 휠체어를 타고 저 보이지도 않는 데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이 앞에 요 의자를 요 걷어냈어요. 저기 몇 분 앉아 계시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느 분이 아 이거 사람 앉을 자리도 없는데 무심히 한 얘기겠죠. 평소 그냥 아무 그냥 의미를 두지 않고. 근데 그 말이 너무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사람 앉을 자리를 저기 마련한 겁니다. 예? 그 말 속에 어느새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되는 이유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 뭡니까? 선진국의 기준이 뭡니까? GNP가 3만 불 되고 그게 선진국의 기준입니까? 그건 소위 졸분화하는 생각들이죠. 선진국의 기준은 사회에서 배려받아야 될 분들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세상, 대우받는 사회,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 사회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다가 교회가 지금 파당이 생겨버리고 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마지막 약한 자가 함께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의외로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이것이 관계로 확대되어야 되고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되고 내 삶에 사는 삶의 현장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저 LA의 어느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이 아침에 일찍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토스트를 구워놓고 거기에다 좀 음식도 몇 가지 더 해서 충분히 아침이 되도록 커피하고 함께 좀 끓여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긴 테이블에다가 그걸 다 이제 해놨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 한 끼가 생활 속에서 아쉬운 분들이 그 아침을 먹으러 부지런히 채비를 챙기고 와서 그 음식을 아침에 먼저 와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마땅치 않게 여겼던 이제 좀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에이, 우린 그 시간에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오전에는 주로 없는 사람들이 오고 오후에는 좀 생활이 되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이걸 나중에서야 발견한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가 아닌데 해서 아예 그 식탁을 없애버렸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참 교회가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다가 이런 계급을 형성하고 이런 차별이 만들어지는 것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차별이 만들어져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저 근저에는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 더 무서운 서리빨 같은 동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파당이 벌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찬을 하다가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역설입니까? 사랑하라고 준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칼질을 하죠. 그래서 복음에 그렇게 선혈이 흐르나 봐요. 피가 철철 나죠. 매우 역설입니다. 제가 지난 그 인도 선교지 방문 속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안강희 선교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기도를 이렇게 길게 오래 해요. 아니 웬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 밥 세 끼가 성찬이래요. 저도 이제 하루 두세 끼를 먹지만 이 밥을 성찬으로 이해하고 먹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배고프면 그냥 1, 2초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눈 뜨고 먹지.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양식으로서 성찬으로서 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 한 두 달이 넘었는데 다녀온 지가 밥을 대할 때마다 이 밥은 나를 위해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대하니까 자 양식이라는 정의가 뭐죠? 양식이라는 정의는 그 사람이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맞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러나 봤더니 골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식은 골프예요. 저는 골프 치는 걸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예? 그 사람의 양식은 골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대할 때 이걸 성찬으로 한번 일상에서 대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힘을 삼아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전부 뭘로 바꿔야 됩니까? 성찬이에요. 우리는 매주 그 성찬을 해야 돼요. 만남 속에서. 그리고 이 성찬은 일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사는 힘은 뭔가? 예수를 양식 삼고 있는가? 그 고민을 안고 다시 한번 일상의 선교로 떠나는 11월에 또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